오늘 우리 박서진 군, 동생이 지금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어물 가게, 서진이네 근어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. 우리 서진 군의 본명이 예, 박효빈입니다. 동생은 박효정이고요. 아마 효정 양이 이 근어물 가게를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보면 8월 4일 날 오픈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창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천천히 한번 내부도 살펴보고 외부도 여러분들 같이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리 그 사천시에서 박서진길을 선포했죠. 5.8km의 박서진길은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데요. 삼천포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용궁 수산시장, 그리고 청널공원, 삼천포 보면은 유람선 선착장, 그리고 삼천포 대교 그 넓은 광장공원 있죠. 공원하고 신불령 노을 카페거리까지 5.8km를 선포했는데 그 끝자락에 우리 서진이네 근어물 가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여기 역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인데요. 공용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네요. 자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2층 건물인데 앞에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인데요. 자, 지금 막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뭐 차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나무 테크로 계단길을 잘 만들어 놨네요. 자, 이제 올라가 보시면 우리 박서진군 사랑합니다 로고부터 시작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에 지금 공사 중 자재들로 지금 꽉 차 있네요. 자, 좀 실례가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부도 살짝 한번 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올라오니까 아늑하고 앞에 바다 전망도 좋고 뭐 가슴이 확 트이네요. 자, 일단은 1층은 근원물 가게로 우리 효정 양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2층은 최초는 카페로 운영할까 하다가 지금 휴게실 개념으로 자판기를 두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 휴식 공간을 활용할 것 같아요. 야, 로고 좋네요. 서진이네 근어물, 바다가 주는 특별한 선물. 아, 좋습니다. 오징어 그림까지 넣어가지고요. 아주 산뜻하네요. 아주 심플합니다. 자,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제가 보기에는 안에 지금 공사 중인데, 지금 막 공사하고 있네요. 공사 일중한데, 아이고, 수고 많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선 선 공개합니다. 앞에 여기가 지금 카운터 부분이죠. 자, 앞에 나무로 벽면 처리를 돼 있고 아주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. 자, 서진이네 근원물. 자, 이게 로고. 이거 LED 아마 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밖에 훤하게 잘 보이는 창가, 그리고 근어물 진열장들이죠. 제가 보기에는 한 15평 정도? 그리 크진 않습니다. 아담한 사이즈고요. 아래 내부까지 하면 한 20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. 또 근어물들을 보관하는 장소, 냉동 보관 장소도 있어야 되겠죠.
자, 내부가 거의 지금 한90% 정도 완료되어 가는 상태고, 자,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에는 제가 볼때 아주 조망이 좋을 것 같아요. 바다하고. 창선 3000포 연륙교 그쪽 아마 조명, LED 야간 조명까지 다 보일 것 같은데요. 그 다음에 바다 케이블카도 다 보일 것 같고요. 아, 수고 많습니다. 이것도 아담하게 지금 예쁘게 잘 꾸미고 있네요. 안에 내부는 지금 하얀색 톤으로 벽지를, 예, 마무리했고, 보자. 아, 여기 자판기 있는 거 보니까 카페는 운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. 예, 여러분들, 서진이네 근어물 가게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줄것 같아요. 쉬었다 가시라고요. 와, 이게 전망 좋은데요?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창선 3000포 대교입니다. 연륙교입니다.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고 있는 대교죠. 케이블카도 보이네요. 아, 한창 마무리 중인데, 아이고, 수고하십시오. 고생 많습니다. 8월 4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H1층으로 내려왔습니다. 2층 근어물 가게 안에는 주방 시설도 있고 있네요. 진열대도 지금 거의 완성돼 있고, 자,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. 앞에는 지금 주차 공간이 일반 승용차는 한 10대 정도 될것 같은데요. 버스는 한 2대 정도. 여기가 사천팔경 중에 실한 낙조 2경입니다. 그 아까 창선 3000포 연륙교 대교가 1경, 실한 낙조가 2경, 그 다음에 그 남일대 코끼리 바위가 3경, 그 다음에 선진리성의 그 벚꽃 축제 있죠. 그게 4경입니다. 5경은 사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801고지 와룡산 철쭉 5경입니다. 아, 그 다음 6경은 저쪽에 그 곤양 쪽에 있죠. 복명산 타솔사가 6경에 들어가고요. 7경은 사천 읍성에 있는 명월이죠. 그 다음에 8경은 우리 서포 비토섬에 있는 갯벌입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, 젊음의 낭만의 거리, 그 다음에 그 노을빛 카페 거리와 무지개 거리 등 아주 볼만한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